안녕하세요. 비센TV 브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진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저처럼 이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영혼이 있을까요? 윤회를 할까요? 종교 속 신들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불과 10여 분, 오늘 강의 내용에는 인류의 오랜 숙원인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진실이 총망라되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터인데요.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였고 첨단 반도체 산업에서 반도체 장비를 개발하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늘을 부정했던 제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연을 가장하여 다가섰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에 흥미를 갖게 된 저는 진리를 찾아 나서는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속인을 찾기도 했으며 성경도 공부할 만큼 했고 그리고 영성을 찾아 기웃거리다가 지금은 빛의 생명나무에서 하늘과의 소통 속에 대우주의 진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삶의 의혹과 의문이 풀리고 어지럽게 널려있던 퍼즐 조각들이 완전하게 맞춰지고 있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물 안에서 우물 밖으로 튀어나와 지구 안의 좁은 의식에서 우주 밖으로 확장된 것이지요. 오늘 인류에게 UFO가 출몰하는 이유, 이 주제로 여러분에게 다가선 이유는 UFO에 대한 흥미주의 접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 그리고 우리 인간 세상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구의 숨겨진 역사와 대우주의 비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퍼즐이 맞춰지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끔 목격되는 UFO, 그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고대 불교나 기독교 벽화 속에 등장하는 UFO입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 예수님 등 인류가 신으로 모시는 존재들 주변에 UFO가 수없이 많이 출몰하는 이유,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UFO 두 그룹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천상정부에서 관리 운영하는 우주함선입니다. 둘째, 외계인의 우주함선인데 우주에는 고차원 과학기술 문명을 이룬 행성이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천상정부인 우주함선에서 철저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외계인과 우주선은 지구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루고자 한 주제는 인류가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신으로 받들던 하늘이 있었으며 그 하늘은 다른 말로 천상정부라고 하는데 천상정부가 운영하는 우주함선이 있고 이 우주는 우주함선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주함선은 차원에 따라 진동수의 차이에 따른 에너지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높은 차원의 우주함선은 함선 내에 모든 차원이 공존하고 있는데 각 차원의 에너지체들이 탑승하여 함선의 특성에 맞는 행정 업무와 특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운영하는 우주함선은 지구 행성보다 큰 함선이 있는가 하면 소형 함선도 있습니다. 대형 함선은 대기권 밖 차원 간 공간에 있어 인류는 볼 수가 없으며 소형 함선 일부가 인류에게 가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목격되기도 합니다. 인류의 눈높이로 UFO라고 알려진 우주 함선들입니다. 주로 정찰 업무를 맡고 있으며 하늘에서 계획한 프로그램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UFO를 목격한 동료들이 환호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오래전에 휴대폰 촬영이라 화면에서는 작게 보이지만 제가 직접 촬영한 분명한 UFO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우주함선의 크기가 지구 행성보다 크다? 다른 행성과 항성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수금지화목토천해명. 네, 아시다시피 태양계는 행성들인데요. 다른 행성은 물론 심지어 태양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네바돈 은하라고 부르는데 네바돈 은하 이외의 다른 은하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은하, 항성, 행성, 생명체,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우주의 산나만상 모든 것은 창조주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창조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늘이었고 하늘의 실체가 우주 함선인 겁니다. 우리 과학기술로는 우주 그 어디에서도 생명체가 사는 행성을 찾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우주의 모든 행성과 항성은 차원의 벽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함선도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단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파수 영역이 서로 다른 KBS, MBC, SBS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행성 고유 주파수에 맞는 영역대를 맞추어야 그 행성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아직 그 영역대를 알지도 못하고 맞출 수도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 주제로 하늘 정부인 천상 정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 즉 천상 정부는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최첨단 우주공학 시스템을 서버로 둔 우주 함선을 말하며 행성, 항성, 은하, 대우주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주 함선에는 천상 정부 공무원인 NH의 천사님들과 우리가 사탄마귀이라고 하는 어둠의 천사님들, 그리고 귀신분들이 함께 근무하며 천상 정부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NH인 그들이 우주를 관리하는 것인데 지구식으로 공무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역할에 따라 좋은 역할은 천사님, 악한 역할은 귀신이나 사탄마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우주는 18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차원마다는 인류가 신으로 인식하고 있는 하늘인 우주 함선이 있습니다. 그 시대, 그 민족, 그 종교에서 우주 함선 관리자들이 드러낼 때는 분명 의도가 있었고 인류의 눈높이에 보면 신으로 보여졌던 겁니다. 인간 세상은 4차원이며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가 죽으면 가는 곳이 사후세계, 즉 영계인데 영단이라고도 합니다. 영단의 실체가 5차원 우주 함선입니다. 먼저 5차원 우주 함선을 소개하겠습니다. 5차원 우주 함선의 함정이 인류가 알고 있는 염라대왕입니다. 5차원 영단에서 새로운 생명체의 입식이나 에너지 회수, 죽은 영혼의 수거를 전담하는 소형 함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구 행성에는 지하 문명이 존재하며 지하 문명의 영단을 운영하기 위한 실버 함대와 레인보우 함대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아바타들을 관리하기 위해 상위자들은 5차원 함선을 비롯해 7차원 함선 등 상위 차원의 함선에도 탑승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7차원 우주 함선을 천상 정부라고 합니다. 지구 행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행성에 관한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중형급 함선인데요. 모든 생명체의 의식과 감정을 관리, 운영하며 NH들을 행성으로 공급, 이동, 회수하는 일과 행성의 물리적 환경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위한 특수 에너지장 등의 설치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함선을 운영합니다. 9차원 우주 함선을 천상정부 고위위원회라 합니다. 7차원 우주 함선을 지휘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과 행성의 사회관계망 시스템을 주관하고 있는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함선입니다. 11차원 대형급 우주 함선, 영혼의 물질 체험을 위한 인생 프로그램을 최종 심의하는 역할과 혼에너지, 혼의식 매트릭스, 혼의식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는 카르마위원회와 환생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구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네바드 은하의 3,600개 행성을 관리 운영합니다. 13차원 함선, 하나의 은하 내에 있는 행성의 진화 로드맵을 짜고 진화를 주관하고 있는 행성연합 함선입니다. 14차원 함선, 상승하는 영혼들의 진화를 총괄하고 있는 태극세계에서 운영하는 천상정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가 있는 함선입니다. 15차원 함선은 하나의 은하 내에 있는 항성, 항성은 태양을 말하는 겁니다. 항성의 진화를 기획, 주관, 관리하는 함선으로 항성연합 함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차원 함선, 우주연합 함선을 부릅니다. 서양 채널링 메시지에서는 피닉스호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속해 있는 네바든 은하, 예수님이 네바든 은하의 지역 우주 창조주로 계시면서 네바든 은하를 관리 운영하고 계십니다. 18차원 함선은 대우주의 창조주께서 탑승하시어 대우주를 직접 관리하는 우주 함선인데 우주 연방 함선이라고 하며 창조주의 대우주 통치를 뒷받침하는 거대한 우주 함선입니다. 창조주의 권능을 실현하기 위한 18차원의 실무적 일을 집행하는 곳으로 색의 세계의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행성을 비롯한 우주의 문제에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함선입니다. 이렇게 우주 함선은 차원별로 존재하며 역할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럼 우주 함선이 인류의 역사에는 어떤 식으로 관여했을까요? 하늘이 천상정부이고 우주 함선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호칭을 하늘로 통일하겠습니다. 땅 위에 펼쳐진 삼라만상의 모든 것의 기원은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선도 하늘에서 왔고 악도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종교도 하늘이 인류의 눈에 맞게 설치한 매트릭스입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펼치신 이적과 기적, 지금도 종교인들이 겪고 있는 각종 신비체험, 이적과 기적들은 종교 매트릭스를 유지하기 위해 우주 함선에서 우주 공학 기술을 사용하여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류가 쌓아온 문명, 과학, 문화, 음악, 예술, 사상, 각종 제도, 그의 지상에 펼쳐진 모든 것은 몽땅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인류의 역사에 어떻게 관여해 왔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정복했던 몽골의 징기스칸, 그는 어렵게 몽골 부족을 통합한 후 유럽을 정복하였는데 동서양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동양의 문화와 문명이 서양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서양의 르네상스가 도래하게 됩니다. 즉, 문명의 주도권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동서양 문명의 전환점을 이루는 프로그램을 하늘에서 기획하였고 그 프로그램이 지상에서 실현된 겁니다. 저희에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정했던 저에게 UFO를 보여줌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갖게 하고 진리에 이끌려서 빛의 생명나무로 오게 하는 삶의 프로그램이 작동한 것이지요. 이처럼 징기스칸이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늘의 관리하에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실체가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던 천상정부이며 천상정부가 바로 우주함선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영원의 진화를 위해서 하늘, 즉 천상정부인 우주함선에 의해 기획, 운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주선을 통한 인류의 구원은 없다를 통해 여러분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빗생TV 브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